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가는 이 광명동굴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동굴 테마파크입니다. 광명동굴이라고 글씨를 써놓은데요. 네. 런닝맨 촬영지. 날씨가 춥고 코로나 관계로 야외 스냅 코너도 다 문을 닫아놨네요. 야외 스냅 코너가 있고 기념품숍이 있는 곳에 굴뚝이 광명시 자원재생하는 건물에 굴뚝이 있습니다. 이 광명동굴은 1908년 설립되고 1972년에 폐광이 됐습니다. 또한 이 광명동굴은 금, 은, 동, 아연을 채굴하는 곳이었고 1978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소래포구에 있는 새우젓을 보관하는 동굴로 활용했었습니다. 하는 기계와 심업실이라든 그들의 일처를 기억합니다. 그 후 2011년 광명시에서 이 토굴을 매입해서 2013년도까지는 무료로 입장하다가 2015년부터 유료화로 입장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굴 내부는 워물광장, 동굴예술의 전당, 동굴아쿠아월드, 황금폭포, 동굴식물원, 황금궁전, 근대역사관, 동굴지하세계, 동굴 지하 호수, 판타지 웨터 갤러리, 와인 동굴 등으로 구분이 되며 그 밖에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지정된 코스를 따라가면서 함께 보시죠. 보와 복을 기원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유영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갈 곳은 예술의 전당, 동굴 예술의 전당입니다.
방문객들이 소망을 적은 새를 빛내려는 것입니다. 황금의 방이라는 테마가 있는 방입니다. 돈이나 동전을 던져서 행운을 비는, 소망을 비는 그런 방입니다. 동굴의 죄와 용의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봤네요. 안 있거든. 금은 동, 아연을 주로 은이 많이 생산됐네. 광물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계 시설, 권양기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와인동. 와인 시음 행사장이 있는데 문을 닫았네요. 와인 동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그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네요.